안녕하세요, 둘입니다. 아, 네. 야, 네. 돌아왔네요. 자! 성공! 우와! 근데 이거 실패한 팀들도 있어요? 실패하면 제 온몸에 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뭐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. 아직도. 은광이 형 보컬 한번 공개. 그래요. 이 정도면 괜찮은데. 선서! 뭐 실제 없이. 네. 진심으로. 준비되었나, 제건들? 되었습니다. 시작! 요즘 은광 오빠 매우 폭발인데 원조 비주얼 성주 오빠 생각은 어때요? 보일러예요. 장소 오빠 생일에 뭐 했어요? 부산 갔어요. 아, 요즘 제일 부러운 멤버는 왜? 제일 부러운 멤버 전 현식이요. 현식은 보다 세상 보기 좋아요. 아, 제 프로. 성주 오빠 SNS에 담고 싶다 성광이로 쓴 거 진심이에요? 아니요. 네, 이대 오빠 성주 오빠 손잡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? 그냥 좋아서요. 네, 모티비남 성주 오빠 얼굴 어디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? 저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. 네, 비대 광고 치즈랩 광고 중에 꼭 하나를 찍어야 된다면 한번 보여주세요. 치즈랩 광고. 네, 회사 식구들 말고 제일 친한 아이돌 그룹은 누구예요? 저 에빅은. 네, 창석 오빠 웃을 때 눈 뜨고는 못 웃어요? 네, 못 웃어요. 네, 에빅 웃는 소리가 까마귀 소리 같다는데 한번 들려주세요. 아, 성공. 아, 성공. 거의 다 성재 질문이 엄청 많았어. 성재 오빠 SNS에 성재 오빠 손잡고 다니는 이유가 모티비남 성재 오빠 얼굴 어디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? SNS에 담고 싶다 성광이라고 쓴 거 진심이에요? 네, 이거 은광이 형이 썼습니다. 내가 언제 쓴 적 전혀 없고요. 제가 화장실 들어왔을 때 몰래 제 핸드폰 가지고 장난쳤어요. 본인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. 그러니까 원래부터 조금 못생기진 않았는데 잘생겨졌다. 이해가 안 돼. 네, 공감. 비슷한데 진짜로 나도. 친한 아이돌 그룹 누구라고? 저 제가 빅스라고 외쳤습니다. 제일 친한 아이돌 그룹은 에빅은! 에빅은! 뭐 빅스와 저희의 관계는 뭐 빅스 팬분들과 저희 팬분들은 뭐 다 아시는 빅스 멤버들에 대해서 뭔가 폭로해줄 거 없어요? 뭐 밝혀낼 게 없어요. 저 있어요. 조심해, 민감한 문제예요. 빅스의 리더. 아, 괜찮게. 와, N군이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. 아! 저는 아, 이거 살짝 느꼈어, 나도 느꼈어요. 저는 빅스의 라비 괜찮겠죠?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. 아~ 활동하고 계시는 걸그룹 분들 지금까지 뻥튀기 리더였습니다.